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영상을 소개하는 성민입니다. 예, 오늘은 양파를 수경재배 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수경재배 영상은 3개월 정도 걸린 영상인데요. 이거는 DJI의 그 오즈모 포켓으로 그 인터벌 간격을 한 60분 내에 샷으로 해서 촬영을 한 겁니다. 이렇게 지금 촬영이 된 거고요. 처음에는 그 한 1, 2개월, 뭐 3개월 가까이 갔는데도 이 싹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근데 3개월 되는 그 때에 그 시점에 조금 약간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근데 나오기 한번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확 뭐 금방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 좀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온 영상인데 여러분들 재밌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그러면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. 예, 가보시죠. 양파 키우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예, 뭐 저희 경우에는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키운 그런 영상인데 다른 분들은 쉽게 키우는 것 같은데 저희 경우는 좀 어렵게 성공을 했습니다. 그리고 양파 다음에 지금 준비하는 영상이 또 있는데 카라라고 그 구근을 구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. 똑같은 방법으로 그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이 카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양파 수경재배하기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려 봤습니다. 예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